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레 STP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셨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먼저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발레 STP 협동조합은 한국의 민간 발레단, 6개 발레단이 연합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 또 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무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또 열정으로 네. 한번 저희가 3년 임기인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6개 민간단체가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신 거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5단체로 시작을 했고요. 네. 한 5년 전에 한 단체를 더 추가로 저희가 영입을 해서 지금은 네. 6단체입니다. 근데 민간단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뭉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시작이 그냥 막 이렇게 거창하고 이러진 않은데요. 네. 이용국 발레단의 이용국 단장하고 저하고 이제 친구 사이인데, 아, 이제 네. 사석에서 만나서 각자 발레단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참 외롭고, 또 민간 발레단은 아시겠지만 운영하는 게 이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민간 발레단들은 어떨까? 네. 그래서 또 서로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서 같이 고민도 같이 한번 공유하고, 또 뭔가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 좋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단장님들 첫 만남, 다섯 발레단 첫 만남 속에서 되게 뭐랄까, 그런 외로움이 딱 씻긴 듯한 느낌 있죠. 네. 그래서 같은 고민들을, 이제 성격들은 틀리지만 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고, 또 한국 발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더 대중화시키고 고민하면서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일단은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일단 제일 첫 번째 큰 장점이 외롭지 않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장님들은 고민들을 단원들한테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네. 근데 고민이, 큰 고민이 생길 때 다른 발레단 단장님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또그 고민이 해결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그 외롭지 않은 위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외적으로는 저희가 발레 STP 협동조합이 지금 9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한건 아니었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다섯 발레단이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되게 그각 발레단의 개인적인 역량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레 팬, 그또 저희를 공연 보러 와주는 그런 네. 발레 애호가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 공연들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발레계에 저희가 조금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사장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시고서 좀더 새롭게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일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대중화 하지만 대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저희가 조금 실천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공연들이라든가, 또 발레 그 수원 발레 축제, 지금 올해 6년째거든요. 네. 수원 발레 축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좀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간 발레단에 소속되어 있는 네. 무용수들이라든가 팀원들이, 특히 이제 무용수들이 조금 그런 환경이 조금 좋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다던가, 뭐 그렇게 공연을 갔을 때에 조금 좋은 컨디션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던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뭐 팍 발전은 안 되겠지만 다음번에 이사장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끌고 갈수 있게 제가 어느 좀 초석을 다지는 작업. 네, 그래서 여섯 발레단의 무용수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춤을 출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장르별로 협동조합이 생겼잖아요. 이제 현대무용도 있고 한국무용도 있고 그중에 그래도 발레가 지금 제일 활달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 아마 맞아요. 협동조합이 된 처음 거. 만드셔가지고 네. 그런 이제
앞으로 다음 이사장이 일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네요. 네. 근데 그게 뭐든지 일이라는 게 네. 의욕만 갖고 해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서 이 단계를 또 그 다음에 그 김인희 이사장님께서 전 이사장님으로 네. 해오셨던 거를 제가 그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는 역량이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제 다음에 이사장님은 또 그런 일들이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분이 또 되실 거고 그렇게 또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발레단이 더 앞으로 더 합류할 계획도 있으세요? 네. 그거는 저희는 길은 열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단지 많은 이 땅에 한국에 많은 발레단들이 민간 발레단들이 더 생기고 네. 또 더 자생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저희가 다섯 발레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한 발레단을 영입을 한 게 부산의 김홍년 발레단이에요. 5년 전에. 네. 근데 서울에 경기권에 또 많은 발레단, 민간 발레단이 있지만 부산의 김홍년 발레단을 저희가 같이 하고자 한 것도 네. 지역에 있는 발레단들이 예술가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같이 합류를 하면 김홍년 발레단이 또 부산에서 20년 이상을 고군분투했는데 그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지역에 있는 발레단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또 그 김홍년 단장님이 처음 우리랑 합류하면서 그 말씀은 못 하시고 그렇게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다른 단장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이 만나서 같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외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20년 동안 얼마나 혼자서 지방에서 외롭게 진짜 그 헤쳐나갔는데 네. 또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가 생겼다는 게 큰 위로가 되신 것 같아요. 저희들처럼.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민간 발레단을 운영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위로가 되시고 또 다른 네. 방법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앞으로 민간 발레단의 어떤 또 모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일이 엄청 많으시겠어요. 지금 이것도 하시고 원래 와이즈 발레단 운영하시고 또 네. 스완스 발레단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기존에 하시는 일들도 많으신데 이것까지 네. 해서 선생님 원래 기존에 하시던 일도 약간 소개해 주세요. 와이즈 발레단이랑. 네. 와이즈 발레단은 이제 15년 됐고요. 네. 네, 2005년도 창단해서 올해 15년째 되는 발레단이고 1년에 한 100회 정도 작은 공연까지 하면 네. 100회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용수가 한 37명,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공연팀, 기획팀, 홍보팀 이렇게 이제 팀원들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조금 하면 2017년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네. 2018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을 수상했는데 뭐 상을 받으니까 기쁘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네, 열심히 그러니까 조금 그런 우리 저희 발레단의 홍성욱 예술감독님 같이 이제 하지만 네. 단원들하고 이렇게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에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발레단입니다. 그리고 스완스 발레단은 저희가 만든 지 4년째 네. 들어가는데요. 한국에 새로운 그런 바람이 막 불고 있더라고요. 한 5년 전에 보는데 그 바람이 뭐냐면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발레를 또 좋아하시고 발레를 또 취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뭘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이분들을 몇 분을 저희가 오디션을 보고 공연을 같이 했었어요. 4년 전에. 근데 이분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분들이 또 원하는 게 오랫동안 클래스만 하시고 이런 것보다 공연을 하는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아마추어 네. 예, 발레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레를 하면서 열정이 이렇게 사그라들 때쯤 스완스 발레단이 저희가 만들어서 오히려 제가
스완스 발레단에게 열정을 지금 다시 배우고 그러고 있는, 그리고 또 YG 발레단의 또 한국 발레계의 든든한 또 지원군이 되고 있어요. 네. 서로 엄청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저변 확대를 진짜 하시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선생님 이번에 공연 있더라고요. 네. Once Upon a Time in 발레라는 공연이던데 네.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이 작품은 2013년도에 초연을 했는데 창작산실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네. 초연을 했고요. 공연을 그래도 횟수로 한 20회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네. 지방에서도 많이 공연하고 서울에서도 앵콜 공연도 하고 아르코랑 같이 공동기획으로도 공연을 하고 했는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 국립발레단, 유니버셜 발레단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단이잖아요. 근데 국립발레단, 유니버셜 발레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 나가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최고의 발레단이거든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발레를 보면서 객석에 이렇게 보면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발레가 맨 처음에 발레를 보시는 분들이 그냥 재밌게 발레를 보는 작품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발레인데요. 영화 음악, 네. 영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뮤지컬이 음악이 중심이 된 드라마라면 저희는 Once Upon a Time in 발레는 발레컬이라고 해서 네. 발레가 중심이 된, 춤이 중심이 된 드라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주무시는 분이 안 생기게끔 90분 동안 인터미션 네. 없는 저희 90분짜리 작품인데 네. 정말 장면들 재밌고 그리고 같이 춤추는 열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으로 네.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올해 지금 저희가 거의 4년 만에 네. 다시 이 작품을 하거든요. 네, 4년 만에 하면서 감회가 또 새롭고 연습하면서 우리 단원들하고 또 되게 즐겁게 네.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관객들이랑 한번 리듬을 같이 체험할 네.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앞으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올해는 일단은 저희 YG 발레단, 스완스 발레단 단원들이 부상 안 입었으면 좋겠고요. 늘 많은 무용수들이 부상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부상 안 입었으면 좋겠고 또 그냥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우리 YG 발레단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다 월급을 주고 있진 못해요. 네. 전체뿐만 뭐 거의 지금 저희가 13명밖에는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조금 몇 명이라도 더 늘려서 조금 그래도 우리 무용수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춤출 수 있는 터전을 조금 만들어주고 싶은 게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또 제가 올해 발레 STP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이 돼서 네. 조금 더 우리가 끈끈하게 6개 단체가 같이 뭉쳐서 뭔가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은 하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이렇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사업들이 이제 조금 더 잘 돼서 우리 발레 STP 협동조합에 우리 조합되는 발레단들이 네. 같이 또 즐겁게 같이 작업하고 춤추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올해 꿈입니다. 네, 선생님 그 계획이랑 선생님들 모든 하시는 일들을 함께 응원하고 저희 부스테이지도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너무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공연 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